We're here today to do a quick interview with J14. Let's go! Go!컴백 준비했죠? 네, 컴백 준비도 하고 또 네. 아무래도 1년 동안 이제 쉬었다고 1년 동안 쉬지만 않았고요.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각자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1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번 올해 컴백을 정말 완성도 있게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로 컴백을 하고 싶어서 되게 노래를 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헬리콥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된 곡이라 꼭 이 노래로 퀄리티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잘 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헬리콥터로 나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1년 만에 이제 다 배웠는데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디테일한 많아. 부분들을 이제 맞추고 저희끼리 연습을 계속 꾸준히 했는데 근데 오래 했죠. 그쵸? 계속 네. 한 번에 두 달 정도 네, 컴백 전까지 두 달을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안무 수정도 되게 자주 있어요. 네, 네 맞아요. 하면서 계속 수정도 하고 또 남성 댄서분들하고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꽤 걸렸습니다. 네. 'Cause of the message of Helicopter is about having courage in yourself and it's about curiosity about the future. So I know that everyone has curiosity about the future and everyone is scared of what's going to happen, but like we want to inspire you guys to be able to, you know, just don't be scared, have confidence in yourself and believe in your dreams and just do whatever you want. And that is the message that we think that if you guys listen carefully to all the lyrics and everything, you guys will probably you know, have that inspired message from listening to Helicopter. Yes. 조금 더 성숙해졌다. 맞아요. 퍼포먼스도 우리 멤버들의 뭔가 외모와 그런 마음도 네, 그 성숙해진 맞아요. 앨범이지 않나. 성장과 성숙? 이런 건가요? 그리고 확실히 전의 노래들보다는 지금 당장 저희가 뭔가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요. 맞아요. Oh, and also it's... and also this album is different because it's our first time releasing actually debuting with an English version of our title track. And I think it's kind of like trying to test the water and also see what our international fans' reactions would be. So I would say that's pretty much the difference. And also from the past comeback, from what we've seen, the reaction from all the fans, it's been doing really well, so. 노래가 많죠, 이제? 노래가 너무 많아. 이제 눈치를. For me, I like Helicopter the best. Because I love the meaning of the song. I like the outfit and the stage. And we had a lot of fun preparing. So it's my best song.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타이틀을 제외하고 또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추워져가지고 옛날 노래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리프레쉬가 날씨에 딱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야. 아, 어디야. 이제 무대를 만약에 보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음악만 들었을 때는 어디야 더 듣기 좋지 그쵸. 않나. 아무래도 실 씨는 퍼포먼스가 강한 그룹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보컬적인 부분을 많이 뽐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뽐낼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뭐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디야나 진짜 옛날 진짜 옛날 어쩌죠 15년 아 좋지 좋지 이게 가사가 나도 들었어 최근에 자꾸 상상으로 추억을 만들어요 지금 상상을 너무 인상가잖아 그러면 진작에도 좋아 아 진작에도 진짜 too late 나고 돼 있어 진짜 I know 저도 타이틀곡 제외하고 하자면 아니 제외 안 해도 돼요 맞아 제외 안 해도 돼 하고 싶어 헬리콥터인데 다 헬리콥터를 했으니까
뭔가 창문을 아오 나 너무 좋지 창문을 열고 저는 좋죠 세이씨 발라드도 참 좋죠 맞아요 저 얘기 안 했잖아 저 창문을 열고 할라 했는데 아, 너 같이 아, 가네 같이 가겠습니다 좋아요 같이 매 앨범마다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음악적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이 뭔가 음악적으로도 저희가 성장을 하고 무대도 그렇고 그런 CLC만의 음악을 또 뭔가 성립화하는 게 사실은 그건 제 목표고요. 그런 거죠. 매번 팬분들이 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매번 더 나은 무대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그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음악적 목표. 저희가 몇 번이나 빌보드 차트에 올랐었는데 네. 근데 빌보드 아워즈 네, 기회 되면 한 번이라도 정말 차트 그분 좀 네 가보고 싶어요 재밌겠네 진짜 너무 재밌겠다.